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골방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이에요. 올해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아래 참고하시면 저희 라이브로도 지금 이 순간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라이브도 참여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인사 잠깐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우, 복근 운동 준비. 우리 맨 처음 누워서 시작하니까. 아, 복근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네. 아, 복근이 모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아, 아니 복근 이미 네. 운동 될 대로 다 돼서. 네. 아. 네. 여긴 자극될 데가 없다 이거죠. 또 저거 눈에 띄니까 안 읽을 수 없네요. 이순국님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 있으니까 네. 읽었어요? 없고요. 저 모르겠어요. 안 보는데 그런 데. 아까 있으니까 읽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김스카이라고 썼는데. 에? 오늘도 과연 어떤 주제로 우리가 침 튀기는 배틀을 펼치게 될지.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과 어울리는 먹방 영화를 추천하라. 과연 이분들 어떤 영화를 갖고 오셨을지, 어떤 영화를 우리의 침샘을 자극할지. 저번 주에 1등 하신 분들 슬슬 가보려고 하는데 1등 네. 스카이님이 하셨죠? 1등을 아, 나구나? 아 제가 했었지. 아, 제가 했었다. 1등 했었다. 자, 영화 제목 먼저 말해야겠죠? 신화식당 하러 가겠습니다. 도쿄의 어느 한적한 거리, 백종원도 못 찾을 만한 골목구석에 식당이 하나 있다는데 영업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7시? 시도와 신야쇼부도 되있더려. 과연 손님이 있을까 싶으시다면 큰 노산? 어제의 아쉬움을 들고 온 손님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이곳, 고소한 음식 냄새에 이끌려 들어갔다가 담백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에 퐁당 빠지고 나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데, 과연 심야식당이 자랑하는 메인 메뉴는? 그런 거 없다! 무슨 음식이든 주문이 들어오면 가능한 건 다 만들어주는 것이 심야식당만의 특색! 나폴리탄 스파게티, 마법, 카레라이스! 별거 없어 보이는 메뉴들이지만 이야기라는 조미료를 뿌린다면 어떨까? 음식이 아닌 이야기를 맛보러 오는 곳! 영화 심야식당입니다! 마스터. 응? 내가 復帰했어. 소가이.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일본 드라마의 극장판인 이 영화는 무언가 지쳤을 때 보기 딱 좋은 영화입니다. 액션 영화들이 지쳤을 때, 그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사회생활에 지쳤을 때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노랫말로 당신을 위로하며 시작하는 이 영화는 먹방 영화이자 동시에 힐링 영화인데요. 1일이가 끝이 사람들이 이에지에 또 이소그 頃 나의 1일이가 시작. 네, 영화에는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이 그랬어.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소간단히 가라 문제 내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말이 있죠. 그래도 군침은 돈다. 아이요. 또한 영화에서 음식은 이야기를 위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사연들을 듣고 있노라면 나도 한번 찾아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자극적이고 극적인 연출이 난무하는 영화에 지친 시청자분들, 그리고 혼자 밥 먹기 외로워서 뭐라도 틀고 보고 싶으신 외로운 분들, 요즘 트렌드인 혼밥집 창업을 앞두고 계신 예비 사장님들, 영화 실마식당 놓치지 마세요! 이르쉐, 이스노 누가요? 하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이걸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심야식당 채팅창도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심야식당 세다. 오우 세. 막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아... 밥 한번 먹는데 20분을 기다려야 돼요. 실제 먹는 건 5초만 지나가요. 마법 그렇게 막 먹지도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먹방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숨을 잘못 살. 본인도 자,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음식이 주가 된 게 아니에요. 음식은 이야기를 위한 매개체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 다 흥미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곳들의 그 뒷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 심야식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공감대가 안 서잖아. 아이들도 볼 수 없어요. 아이들이 조립 장난감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기서 조립 장난감 한 번에 부수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동심 파괴 막 하거든요. 보자마자 야, 왜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눈에 띈 댓글 두 개예요. 네네네. 장난감을 부시다니 안 볼래요. 하나 있었고요. 김스카이 힘내요. 네. 네, 두 개. 저도 제 눈에 그 정도 들어오네요. 채팅창에. 말렸네. 동정하지 마세요. 안 말렸어요. 제 힘 안 내도 돼요. 힘 펄펄 넘쳐요. 동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 참고 투표하실 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촌썰살인. 내가 마지막 한마디 이것만은 해야겠다. 네. 저희 준비한 오늘도 또 준비된 건 코너인데 약간 최후 발언. 김스카이의 촌썰살인. 음식보다 이야기가 더 맛있는 영화 심야식당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화 제목 월레스와 그로밋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엉뚱한 데다가 알고 보면 똑똑한 월레스. 그런 월레스를 키우다시피 돌보지만 포지션은 반려견인 그로밋. 이들은 엉뚱한 곳에 꽂혀서 상상도 못했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커다란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는 케미만큼은 참 좋은 콤비입니다. Well done. We did it. 어느 날 휴가 계획을 세우던 둘은 크래커에 올려먹을 치즈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맛있는 치즈를 먹을 수 있는 곳을 떠올리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Everybody knows the moon's made of cheese. 치즈를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월레스와 그로밋의 지하실에서는 우주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Everything seems to be under control. 여러분, 이 영화는요, 놀이 영화는 아닙니다. 심지어 실사 영화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초록창에서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화평이 베스트로 뜹니다. 월레스가 달을 잘라서 크래커에 올려먹는 걸 보면서 군침이 흘렸던 기억이, 크래커와 달치즈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가 과자를 사줬는데 실망했었던 기억이 등등등.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달나라에 치즈를 먹으러 갑니다. 달나라에 가서 치즈를 먹어볼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맛을 상상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치즈를 먹었을까? I don't know, lad. It's like no cheese I've ever tasted. 여러분이 보아왔던 그 어떤 먹방 영화보다 새로운 맛이 여러분의 군침을 자극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인정신이 정말 필요한 기법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에요. 2001년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장편 애니메이션상이 신설됐어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상을 주면서 디즈니와 픽사가 이 부분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영화가 상을 받은 게 5번밖에 안 돼요. 17년 동안. 이 5번 중에 한 번이 영국 스튜디오 아즈만 스튜디오에서 닉 파크 감독님이 만든 월레스와 그로밋 장편 애니메이션 버전입니다. 올레 TV에는 이 대단한 작품, 정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의 정점을 찍은 건데, 이 작품을 만들어준 토대가 되었던 초기 단편들이 3편이 묶여서 나온 월레스와 그로밋 걸작선이 올레 TV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얼마나 감질맛 나게 등장하길래 군침을 흐리게 만드는지, 월레스와 그로밋 꼭 한번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That went as well as could be expected, didn't it? 이거 달의 치즈? 네?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그렇지.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저게 네. 없으니까 네. 슈퍼 가서 500원 주고서 요거 요만한 거 사가지고 먹으면서 나는 이거라도 먹어야지. 이거 어떡하겠어? 이러면서 그런 슬픈 과거, 네. 이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이 애니메이션, 네. 저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기억 속에 그 어렸을 때 본 게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분명히 그 치즈 크래커 맛있게 먹는 건 기억 날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판기가 쫓아오잖아요. 저 그 장면 너무 무섭게 봤거든요. 아, 있죠. 네. 걔가 왜 쫓아가는지 알아요? 왜 쫓아가요? 월레스와 그로밋이 달에 있는 거를 훔쳐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제주도 가서 돌만 훔쳐도 새고랑 찹니다. 왜? 근데 달에 가가지고 그 소중한 자원을 훔쳐온다고요. 그걸 권장하는 만화 되겠습니까? 하정우 배우가 먹방을 선보인 영화 어떤 영화였습니까? 베를린. 스릴러 영화였죠? 스파이 영화였죠? 무서운 영화였죠? 또 먹방 선보인 전설적인 영화 뭡니까? 황해. 세상 무서운 영화였죠. 사람을 몰입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잠깐 등장하는 먹방. 이게 전설이 된 겁니다. 이 사기를 월레스와 그로밋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요.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명행이론. All's well that ends well. That's what I say. 저의 마지막 촌썰살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영화도 아니고요. 실사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은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먹어보지 못할 음식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현재 이승우님께서 아주 그냥 좌중을 흔들어 놓고 저희의 그 뇌를 아주 흔들어 놓으셨는데 네? 그럼 네? 저는 꿋꿋하게 네. 제 영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화는 바로
우리가 남극의 셰프입니다. 펭귄도 바다표범도 심지어 바이러스도 없는 남극에 위치한 돔 후지기지 이곳의 셰프 니시무라는 언제나 대원들을 위해 정성스러운 요리를 합니다. 평범한 일본의 가정식부터 호화로운 만찬까지 니시무라의 요리 솜씨는 춥고 외로운 남극 생활에서 대원들의 몇 안 되는 즐거움이기도 하죠. 이런 남극 관측 대원 8명의 희노애락과 그리고 식도락이 이루어진 1년 반 동안의 생활을 그리고 있는 영화 남극의 셰프입니다. 오르라 오르라 상남하실까? 일단 이 영화 정말 많은 음식들이 등장합니다. 일본의 가정식 스테이크, 삼각김밥과 된장국, 그리고 킹크랩. 얼마나 다양한 음식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있다 보면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고요. 또 여기다가 니시무라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줘요. 이 데코레이션이 카모메 식당이라는 그 영화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하셨던 이이지마 나미씨가 또 여기다 스타일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요 인서트가 팍팍팍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먹방 바로 닭새우입니다. 그걸 딱 보고 나면은 야 내가 저거 한번 먹을 수 있을까? 이 상상에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남극이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막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 외로운 남자들의 외로운 고군분투, 인간 군상을 다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란 말이죠. 말라! 지금 그 말을 시켰는다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과연 메뉴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 영화 남극의 셰프입니다. 팅창 살짝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 네! 저기 보세요. 딘 앰브로스님이 달이나 남극이나 어떻게 가냐고 하시죠? 남극 가볼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가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유튜버를 하기 전에 제가 회사가 한번 쫄딱 망하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하던 29살 그때 지하철에 써 있었습니다. 남극의 한식 조리사 셰프 딱 해서 내가 그래 난 남극을 가겠어 딱 했는데 남극에 가려면 한식 조리사 1급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됐어요. 이 영화를 보면요, 네. 셰프가 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남극의 셰프가 또라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今夜は 에비프라이다나. 이세비でしょ? 사시미でしょ, 普通. 우리たち 기모지와 뭐 완전히 에비프라이다からね. 에비프라이. 에비프라이. 왜? 아니 요리를 담비하는 사람들 다 때려치려고 하네 이거. 세상 상처. 자, 이게 먹방으로서 맞는 말인가 싶어요. 자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영하 50도가 넘는 곳이에요. 영하 네. 배경이. 네.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절 샘에서 놀다가 네. 헐거벗은 사람 장난이라 치고 문 밖에 대고 문을 닫아요. 누군지 알아요? 막내예요. 채팅창에도 보시면은 봐봐요. 와 무섭다. 가족끼리 볼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인정. 아니 가족끼리 보면 정말 상처.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장면은 셰프가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조용히 은은하게 웃는 장면들이에요. 그 포인트. 그분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뇨. 날조입니다 이거는. 먹방이잖아요. 국방이 아니라. 국방과 먹방의 경계. 우리는 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바떼고세. 그럼 이번에도 정크님 네. 시청자분들께 투표에 도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촌썰살인 멘트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 날려볼까요? 저의 촌썰살인은요 식구란 단순히 밥을 나눠먹는 사이가 아니라 감정을 나눠먹는 사이다. 이게 바로 담기는 영화 남극의 셰프입니다. 이렇게 각자 준비해온 먹방 여러분의 군침을 흘리게 할 영화들 3인3색 추천 들어봤습니다. 응?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 들으셨는데 어떤 누군가가 추천한 어떤 영화가 제일 나의 침샘을 자극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1, 2, 3등 매주 하듯이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일 나의 군침 도는 영화를 소개한 유튜버의 이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제작진분들이 술렁술렁 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대박 이러서. 자, 2위 먼저. 2위. 네, 2위. 오늘의 2위. 아, 2등 정크님. 아, 2등 정크님. 오늘의 먹방 영화 추천 1등 누군가요? 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콸콸콸콸! 제임스 타임은 오늘도 1등을 하고 마는데. 우승하신 김스카이님께 매주 하던 것처럼 마무리 멘트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안내 멘트 부탁드려요. 네! 말이 안 된 형들인 골방의 우승자는 바로 김스카이가 되었는데요. 그럼 우승 특전으로 진이 찬스를 통해 저의 추천 영화 코바야시 카오루의 출연작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진이야? 진이야? 네? 코바야시 카오루 나오는 영화 찾아줘! 코바야시 카오루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볼게요. 진이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코바야시 카오루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들이죠. 퀼, 기적, 그날의 소비토, 그리고 심야식당 1, 2 모두 올레TV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재밌게 감상해 보시고요. 오늘의 주제, 군침이 도는 먹방 영화였습니다. 먹방 영화 찾아보실 때 1위 하신 김스카이님의 심야식당 제일 먼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도 좀 더 먹방 영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2위 하신 정크님의 남극의 셰프 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도 허기가 진다 하시는 분들 3등은 천재 이승국의 월레스와 그로미까지 다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많이 하는 형들로서 골방에서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잘 봐요. 네! 대한민국 최고 영화 마니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코너 마니아는 형들 인 골방! 만나보셨는데요. 저도 이 세 분이 추천해주신 영화들 차례대로 보면서 또 가을 먹방의 유혹을 좀 달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코너 우리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만나볼 코너 사심가득 감정폭발 배우 인터뷰죠. 성난 인터뷰 코너인데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성난 인터뷰 코너인데요. 과연 어떤 배우들이 함께 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올레TV